세포의 변질, 세포의 성질은 무엇이 결정해 준다? 유전자가 결정해 준다. 자, 그러면 유전자는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질병은 걸리지 않는다. 근데 유전자가 변한다. 안 변하는 줄 알았던 유전자가 변해. 유전자 변하는데 무엇으로 변할 수 있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선택으로. 우리들의 선택으로. 그래서 그 예를 우리가 하나 들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환경은, 외부적 환경은 꼭 같은데, 마음속의 선택이 달랐어. 그렇죠. 엄마도 같은 엄마. 엄마가 해주는 음식도 같은 음식. 예. 같은 방. 모든 것이 꼭 같아. 예. 그런데, 무슨 선택이 달랐어요? 마음, 생각의 선택이 달랐어요. 아시겠죠?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라는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얘는, 엄마는 계속 자기들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우리 엄마는 사랑 안 한다를 선택했어요. 그거를 흔히 우리가 오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모든 오해는 아주 치명적으로 해롭습니다. 특히 어떤 오해는 괜찮아요. 긍정적인 오해는 좋아요. 사랑 안 하는데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유전자가 켜져.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데 글쎄. 그때 그 남자는 별로 생각 없어.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고 무선적으로 오해하면 긍정적인 오해를 하면 그것이 우리 건강에 좋아요. 그러나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오해해버리면 기가 막혀. 생기가 막혀. 여러분. 암은 충분히 날 수 있다.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이건 오해가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진실을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암은 안 나. 이래버리면 부정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T세포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충분히 암세포를 죽여서 치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 때문에, 무슨 오해 때문에? 부정적인 오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서 지금부터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 이게 오해가, 그 부정적인 생각은 거의 다가 오해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세상은 부정적인 오해로 꽉 차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결국은요, 우울증이고 치매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병이고 다 보면 다 이 부정적 오해 때문에 발생해요. 자, 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유전자가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어떤 뜻을, 긍정적인 뜻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했으니까 얘 뇌 세포 속에서 생산되던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돼. 왜 안 돼?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뇌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유전자를 켜는 것이 생긴데,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기가 막혀. 그럼 꺼지는 거예요. 사실 부정적 오해는 전부가 다 우리의 뭐를 막는 거예요? 길을 막아요. 그것을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안 해야 될 걱정도 어떻게? 걱정을 선택을 해요, 세상에. 그래서 걱정도 팔자다 그러잖아요. 네. 특히 여성분들, 그저 시간만 있으면 걱정하는, 그렇죠. 아들이 혹시나, 남편이 혹시나, 네. 이 걱정,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속에 유지하도록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을 선택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확실하게 밝혀놓은 것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후성 유전자 학자들이 우리의 뭐예요? choices. 모든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의 상태와 유전자의 기능이 변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내면적 생각의 선택. 외부적인 환경은 동일할지라도 내면의 그 생각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부정적인 선택을 하면 유전자도 부정적으로 변해.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유전자는 부정적으로 변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변질이 됐더라도 다시 긍정적으로 건강 상태를, 유전자의 정상 상태가 회복되게 돼 있다. 참,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입니다. 그렇죠. 마음먹기에 달렸다. 유전자는 정말로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본래 유전자는 같은 동물일까요? 본래부터 다른 걸까요? 네, 본래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집돼지는 집돼지가 됐을까요?
예, 외부적 환경이 달랐음. 사람들이 산에 가서 산돼지를 잡아와서 집에다가 가둬놓고, 산에 사는 산돼지들은 자기들이 먹을 걸 찾아 댕겨대. 근데 이제 잡아왔으니까, 주인이 음식을 계속 주고, 이제는 산에 돌아댕길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집돼지는 집돼지처럼, 통통하게 됐고, 그렇죠. 뭐, 운동도 안 하니까, 산돼지는, 완전히 달라. 산돼지는 이 땅을 막 파야 돼. 파가지고, 뭐, 도토리도 캐먹어야 되고, 벌레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송곳니가 나와. 근데 집돼지는 통통해지면서 이 주둥이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어떻게, 딸막하고, 뭐, 음식 갖다 주는 것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점점 집돼지로 변했습니다. 예. 같은 유전자인데, 이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점점 변하면서 체격도 달라지고, 예, 송곳니도 안 만들어. 그 말은 뭐예요?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졌다. 이 말. 예. 그러면 그 유전자는 지금 집돼지의 송곳니 유전자는 지금 꺼져 있습니다.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게? 산돼지가 돼요. 제 1대에서는 완전히 되지 않습니다. 나가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훨씬 더 산돼지에 가까워요. 그 다음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으면 더 산돼지. 그래서 3대째 딱 가면 완전 산돼지. 그 기간이 주로 1년 내지 1년 2개월밖에 안 걸려. 네? 그거를 또 집에다 잡아오면 어떻게? 네, 집돼지가 또 돼요. 그런 현상이 놀랍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에, 예, 인도 코끼리는 괜찮은데, 아프리카 코끼리들에 뭐가 없어요? 상아가 없어지고 있어요, 상아가. 예. 자, 왜 없어지고 있냐? 아프리카 코끼리, 긴 상아가 특징이었습니다. 인도 코끼리는 상아가 그렇게 길고 멋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상아는 코끼리의 엄니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된다. 그런데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자, 상아가 있는 이유도 상아를 만드는 여러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상아 유전자들이. 그래서 여러 유전자들이 협력해서 상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상아가 새끼 코끼리 때부터 조금씩 자라죠. 왜 그러냐? 예, 네, 바로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 여러 유전자들이 협력하니까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가 변해버렸어. 왜 변했냐? 자, 80년대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안 남았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가 멋있으니까 이거를 비싼 값에 팔리는데 돈 벌기 위해서 밀렵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상아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다.
총소리가 빡 났어요. 그래서 코끼리 식구 24마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어. 가서 보니까 상아가 제일 멋있게 제일 크고 강한 삼촌 코끼리가 없어졌어. 안 보여. 나중에 몇 시간 지나서 거기에 가보니까 세상에 삼촌 코끼리가 쓰러져 있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고 뭐가 잘려서 없어졌어요? 네, 상아가 없어졌어. 그래서 코끼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매번 총소리만 났다 하면 상아가 없어. 아하, 사람들이 상아를 잘라가려고 죽이는구나.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코끼리들이. 상아가 있으면 나도 상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죽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아,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예. 네.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코끼리들이 다 하고 상아 없기를 바래. 그런데 본래부터 있는 상아는 없어질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암컷 상아, 엄마 암컷이 새끼를 낳을 때는 우리 새끼는 뭐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 없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상아가 없는, 즉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린 그런 코끼리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와, 여러분. 네. 야, 읽어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암컷 코끼리는 더 심각합니다. 이미 몇 퍼센트가? 이미 98%가 상아가 없이 태어난대. 자,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끼리가 뭐 유전자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코끼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의 선택입니다. 상아 있을래 없을래? 나는 상아 없고 싶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코끼리는 유전자가 뭔지 몰라요. 유전자를 어떻게 켜는지 끄는지도 몰라. 그 코끼리의 그 생각. 예. 네. 상아가 없다는 것을 원하는 것은, 그거는 참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코끼리라면 상아가 있어야지. 자, 이래서, 산돼지, 집돼지처럼, 이 유전자는 무엇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네. 즉, 어떤 환경, 외부적 환경의 선택에도 영향을 받는다. 산돼지, 집돼지처럼. 그러나 이 코끼리들은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 없어요. 네. 외부적으로는 그 코끼리들의 서식처 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나 그 코끼리들의 내면의 생각에, 내면의 마음에 변화가 온 거야. 코끼리 없으면 좋겠죠. 상아 없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면의 환경에, 즉 생각의
환경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무엇을 바꾸자는 겁니까? 내면의 환경을 바꾸자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사고방식, 그 기존 관념,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자, 유전자가 변해서 내가 바로 이런 질병에 걸렸는데, 그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면의 내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고,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유전자가 뭐 하는 건데? 잘 몰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사고방식,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 그 뜻이 그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데 영향을 어떻게 미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 원인을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내면의 환경, 나의 생각,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뜻, 어떤 생각을 담았던가.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영향을 어떻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 그 서울이라는, 숨 쉬고 싶어요, 안 싶어요? 안 싶어.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 유전자의 정상적인 건강 상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내면의 환경의 영향이 클까요?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외부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내면입니다. 네. 우리 일란성 쌍둥이 보면 알잖아. 그렇죠? 네. 외부적 환경 꼭 같아요. 네. 음식도 꼭 같은 음식 먹어. 네. 공기도 꼭 같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오로지 다른 것은, 환경적으로 다른 것은 내면의 환경이 다르다 이거지. 네. 유전자도 꼭 같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그 환경, 내면의 생각, 뜻을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 뉴 스타트에서는 자, 내 식생활도 어떻게? 네. 자, 백미와 현미가 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건강한 쌀이에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음식도 더 건강한 음식.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이냐 아니냐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해? 예, 이 맛 위주로. 그것도 요즘은 맛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너무 맵고, 예, 막 요즘 젊은이들 막 그 매운 걸 어떻게 그렇게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짜고 되게 맵고, 예. 그 다음에 기름기가 많고, 이게 맛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꾸 극단적이 돼. 자극적이 돼.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게 매운 청양고추가, 요즘 뭐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 고추가 있대요. 그런 거, 개 주면 먹게, 안 먹게.
기암을 하고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와, 맵다. 그래서, 맛있다. 맛도 변해요. 그러면서 그런 음식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면 이 몸 안에 세포 내 환경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도 올바른 선택을 해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마시고 있는 무엇도 선택이에요? 공기도 선택을 하라. 여러분, 저도 여기 처음 탁 들어와서 와, 공기 맛이 너무 좋다.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좋아. 여러분,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그럼 기뻐져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자, 공기 거기다가 산을 보니까 와, 숲이 또 이렇게 하니까 산이 너무 멋있고. 와, 이 환경이 아주 강력한 영향을 내 엔돌핀 유전자에 미쳐서 꺼져 있던, 그렇죠. 그날 부부가 말다툼을 조금 해서 엔돌핀 유전자 꺼져 있었는데, 여기 탁 와서 싸만 거 다 잊어버렸어. 유전자가 새로 쫙쫙 켜진 거야. 아니, 이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투병을 하고 계신 동안에는 이 지금 여러분이 첫 강의 오늘 이 둘째 강의를 아주 정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악착같이 이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 와, 경치 좋다. 너무너무나 아름답네. 공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엔돌핀 유전자만 켜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T세포 유전자, 즉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다면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뭐예요? 같이 켜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의 내면, 마음속, 내면의 환경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꾸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혁명적으로 바꾸시려면 이왕 박수 칠 거 어떻게 치자? 함성을 지르면서 치자. 한번 여러분이 그 용기를 내서 나는 이쁘잖아요. 나는 얌전해요. 그러다가 병 걸렸어, 사실은. 그렇죠. 나는 착한 사람. 그렇게 박수를 함성을 지르면서 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 테니까요? 주책이라고, 주책 부린다 그럴 테니까. 이렇게 나의 그 나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이렇게 눌려 있었던 그런 삶으로부터 여러분, 이제 여러분 투병을 해야 돼요. 이겨야 돼. 이길 때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해야 돼. 선택하지, 더 이상 선택하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인 긍정적 선택을 해서 이제 외부적 환경은 이미 여러분이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여기 계시니까 외부적 환경 신경 쓸 필요는 더 이상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내면의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되 무엇을 선택한다? 네. 환경을 선택한다. 환경의 선택. 환경에는 내면의 환경이 있고 외부의 환경이 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생활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운동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에이? 자, 물을 마실 것이냐, 콜라를 마실 것이냐. 네. 그래서 물을 마셔도 충분히 마시는 것을 선택해. 하루에 8잔씩. 그래서 이제 새롭게 선택하는 이러한 투병의 시작을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노래를 불러도 어떻게 부르겠다? 신나게 부르겠다. 다른 사람들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사는데 나는 그냥 신나야 돼. 아시겠죠? 박사님, 근데 신이 안 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도 운동할 마음이 안 나. 그런데도 일단 어떻게 운동을 시작해 보면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보다 이게 훨씬 낫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 안 나도 흥이 안 나도 한번 흥을 한번 내보자 그러면 뭐예요? 축 처져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유전자는 그게 뭐예요? 내가 선택했느냐? 방구석에 처박힌 있는 것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뭐예요? 나가서 운동할 것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그냥 기가 막힌 채로 있는 상태를 계속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를 어떻게 탈피하고 내가 신나고 싶다를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코끼리들도 내가 앞으로 낳는 새끼들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선택이죠.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은 지금 외부적으로 식생활 면에서 물 마시는 것, 운동하는 것, 햇볕 조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선택은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선택이 외부적으로 돼도 여러분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실제로 확실하게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과학자들이 변하지 않는 유전자일지라도, 이게 변하는 유전자구나. 근데 그게 무엇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예? 네? 예. 네. 이 선택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이거는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 심리학자들 중에 요즘은 이 심리학과 이 면역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신경 면역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면역학은 면역학대로 따로 놀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 그렇죠? 마음 상태가 뭐예요? 내면적 환경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적 환경, 우리의 마음 상태와 유전자의 상태가, 즉 그것도 T
T세포, T세포의 유전자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던 그 후성 유전자 의학처럼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던 그 새로운 학문이 생긴 것이 뭐냐면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학문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암 환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이런 전염병으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암이나 이런 전염병 아무리 나쁜 전염병이 돌아도 안 죽는 사람은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이 안 죽어요? 면역력이 강하면 돼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면역력이 약하면 그런 거 다 걱정해야 돼요. 저는 면역력이 강하니까 어제도 오늘도 이상구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겼지만 면역력이 강해서 어떻게 다 죽여버리고 있어 지금. 자연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면역력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됐지. 내가 암을 진단받기 전에는, 내가 건강할 때는 뭐가 강했던 시절이요, 그때가? 면역력이 강했던 시절이야. 그런데 내면의 환경이 복잡해지고, 예. 이러면서 부정적이 되고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기가 막히고 배신을 당하고 예? 억울하고 이런 게 팍 갑자기 다가오면서 내 내면의 환경이 완전히 악화돼 버린 거예요. 예? 그 내면의 환경을 지금 극복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셔야만 돼. 그러면 박사님 이렇게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거는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자세히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니까 이제 좀 나중으로 미루겠는데 그래서 이 강의가 점점 이제 차원이 점점 높아져야죠. 더 깊어지고 자 그 정신신경 면역학 그 이제 영어로는 사이코 뉴로. 예, 사이코는 정신이죠. 뉴로는 신경. 면역학, 이뮤놀로지.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이 새로운 학문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이 면역력이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연구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자 학자인데, 미국 학자인데, 아주 뛰어난 연구를 했어요. 이름은 샌드라 프레드릭슨이라는 그 교수인데, 이분이 심리학자로서 연구를 해보니까, 불행하다라는 사람은 되게 유전자 꺼졌겠어요, 안 꺼졌겠어요? 그렇죠. 저는 너무 불행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죽겠습니다. 다 건강 상태가 나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면역세포, T세포의 유전자를 검사해보면 뭐예요? 다 꺼졌어.
바이러스 죽이고 뭐 암세포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물질, 그것을 면역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건 꺼져버렸어. 그래서 병이 많아져. 암에도 걸리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예.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그러니까 불행할 때 걸려. 그런데 그리고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대개 다 건강해. 그래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나빠져 있는 것은 거의 100%야. 불행하다고 하면서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은 안 보여. 그런데 이제 희한한 것은 뭐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면서 야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러고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과 동일하게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사람이 있다. 자기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람들 중에 꽤 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 상태가 나쁘고 이런 질병들이 자꾸 발생할까?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거를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이 프레드릭슨 교수가. 그러다가 영감이 딱 떠오른 거예요. 네. 행복에도 종류가 있는 모양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행복의 종류가 있다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뭐, 행복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드릭슨 교수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 80명을 구했어요. 80명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어.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아, 행복의 종류가 딱 갈라져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행복과 뭐는 동일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행복과?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뭐를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낙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낙이라는 건 뭐예요? 즐거움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젊은이, 특히 젊은이들의 목표가 뭐예요?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내가 성공이야, 성공. 근데 성공은 뭐가 성공이에요? 노는 거야, 노는 거. 그래서 이제 놀아도 이게 돈을 벌어야 먹고 살아야 노는데, 어떻게 노는 거? 놀고 먹는 거. 그러니까 내가 탁 성공했다 그러면 돈을 왕창 벌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 지긋지긋하던 일은 뭐예요? 안 해도 돼. 일 안 해도 돼. 놀아도 돼. 놀고 먹는 거.
그 돈 가지고 놀아, 노는 거. 일 안 하고 노는 거. 일 안 하고 노는 거를 뭐라 그래요? 무슨 낙이라 그래? 쾌락이라고 그럽니다. 에. 자, 여러분. 쾌락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pleasure 그럽니다. 쾌락을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영어에는 분명해요. 아시겠죠? 쾌락은 쾌락, pleasure입니다. 행복은 뭐예요? happiness. 아, 행복하다. 자, 그래서 이 행복은 쾌락으로만 찾을 수 있다. 행복 중에 제일 최고 행복은 뭐예요? 쾌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하고 있어. 이거 심각해요. 네. 아시겠죠? 그 이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 네. 자, 이 쾌락.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돌려본 당신이 행복한 이유를 써주십시오. 하면, 뭐라고 쓰게? 나는 놀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돈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줄줄 따라서 좋다. 어. 그러면서, 아, 나는 돈이 많아서 아무리 비싼 술이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어. 아무리 비싼 레스토랑에도 가서 막 충분히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아, 뭐,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해? 이제 쾌락이야. 그런데 행복하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 그런데 특히 미국 사회를 살아보면, 전 미국에서 오래 이제 살아서 환자들도 많이 보고 이제 그런데 보면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쾌락이 아닌 행복. 나는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돈 있는 거 부럽지, 돈 없어도 나는 우리 남편 둘이서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또는, 아,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은 돈이 별로 없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지만, 우리 가족들 사이는 다른 가족들보다 너무너무 뭐예요? 서로 가깝다, 화목하다. 그래서 정말 다른 가족 보니까 자꾸 싸우고 그러던데,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또는 뭐예요? 나는 뭐 수입은 별로 없지만, 내가 하는 매일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너무너무 의미가 있다. 정말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의미 있는 삶. 그렇죠. 예. 네. 의미 있는 삶의 가장 강력한 확실한 특징은 뭐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은 수입은 별로 많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나는 좋다. 왜?
내가 나에게 의미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못할지라도 뭐가 있어? 의미가 있어. 그래서 행복해. 자, 그 이제 놀고 먹는 사람들은 미국서 보면 주로 라스베가스를 잘 댕깁니다. 거기 가서 뭐 해요? 도박해. 여러분, 담배 연기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두 부류의 행복으로 나눠지는 거야. 막 쾌락적 행복이라고 부릅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의미를 느끼는 하는 의미적 행복이라고 합시다. 옛날로 돌아가서 벌써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쾌락과 행복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프레드릭슨 교수가 발견한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나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왜 행복하다면서 병이 많아?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그런 사람을 딱 그 설문지에 답변을 기록한 걸 보면 다 어떤 사람이라? 쾌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그 사람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T세포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왜? 이게 확실해지려면 유전자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야죠. 그래서 이제 T세포 유전자들을 다 검사를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병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면역물질, 병균을 실제로 죽이는 물질을 면역물질이라고, 면역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전쟁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병균이 확 많이 몰려 들어왔어요. 병균이 맞다 한두 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쫙 몰려들면, 이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돼. 그래서 막, 예비군도 끌어오고 막, 해서 이제 다 모아서 전쟁을 쳐야 돼. 그 전쟁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 그러니까 염증은 막, 안 나든 열도 내야 돼. 왜?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내 몸에 체온을 높이면 병균들이 비리비리해져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더우면 힘나요. 비리비리해요. 아이고, 더워서 축 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어떤 나쁜 병균이 많이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열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열 발생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국에 가서 감기약 주세요. 그러면 감기약이 뭐예요? 해열제야. 그 먹으면 어떻게 되게? 독감 바이러스들이 얼씨구 좋아해요. 왜? 독감 바이러스들이 내 몸에 턱 침투해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내 몸에 면역세포들이 막 열을 발생시켜. 그 이제 염증을 발생시켜. 열을 발생시키니까 쳐들어온 독감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돼요? 비리비리해지고, 그 비리비리해지고 축 늘어져 있는 바이러스를 T세포들이 죽일 수 있어서 그래요. 그 이게 작전의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리고 피곤증을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는 다 바이러스가 열을 내고 바이러스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에. 바이러스는 그냥 들어와서 살 뿐이야.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살면 안 돼. 이 바이러스를 축출해내기 위하여 이런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면역물질을 생산해서 바이러스들이 쭉 쳐져서 있는 동안에 어떻게 실제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면역물질을 생산한 이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고, 염증 유전자라고 합시다. 염증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암세포를 죽이고 바이러스를 실제로 직접 죽이는 면역물질, 염증물질과 면역물질이 를 생산한 유전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딱 보니까 여러분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 나는 산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 의미 있게 산다는 사람들 주로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도와주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봐도 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의미를 느끼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밝혀져 있어요. 자, 그래서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쾌락을 누리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유전자는 꺼져 있어요. 와, 이거 놀랍죠? 그렇죠? 그리고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어. 그 염증을 자꾸 생기게 하면 뭐 발생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염증이 생기면 뭐예요? 관절염, 갑상선염. 네. 염증이 일어나야 될 필요도 없는데 내가 쾌락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런 내 몸 속에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에이 뭐 인생이란 게 뭐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아 웃기지 마. 나는 뭐예요? 나는 쾌락만 있으면 돼. 예, 그래서 술 먹고 가끔 가다 마약도 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을 선택한 게 아니라 뭐를 선택한 거예요? 술 마시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렇죠 뭐 아 도박하고 뭐 아이 즐기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그러한 쾌락은 건강을 선택하는 거예요. 건강을 파괴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파괴하는 거예요. 쾌락의 대부분은 건강을 파괴해요. 그리고 쾌락은 실제로 남하고는 상관없어. 누구만 줘면 돼. 나만 줘면 된다니까. 지극히 나만 줘면 된다는 지극히 개인주의적, 이기적 하나의 욕심입니다. 그것도 욕구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추구, 욕심을 추구하고 이기심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난 상관없어.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만 즐기면 돼. 그리고 의미, 보람 따위는 상관없어. 그것은 자기 파괴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쾌락을 선택했다는 것은 깊이 따지고 보면
자기를 건강하도록 선택한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의 건강을 망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대로 자꾸 병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만 켜지는 거예요. 그럼 그 유전자를 직접 키우는 것은 뭘까요? 일단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유전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실제로 그 유전자,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아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아주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유전자와 관계된, 심지어는 그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상태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변한다고도 했는데, 그 선택에는 내가 무엇을 선택했냐가 중요하다. 심지어는 행복에도 종류가 있고, 그 어떤 행복을 내가 선택했냐에 따라서 나의 유전자 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시간을 강의를 들었다. 야,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면역 물질 생산 유전자 켜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짜증나. 그렇죠? 의미를 느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짜증이 날 수가 있어. 여러분, 염증은 우리 몸에서 육체적인 짜증입니다. 그래서 짜증나, 신경질나. 예, 네. 그거를 계속 그런 상태는 부정적인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거 이거 좋지 않다 이 말. 짜증 날 때마다 나는 뭐를 선택해야 돼? 웃자. 예, 네. 짜증이 나는구나. 짜증을 선택하지 말고 뭐 하세요? 거부하시고 무엇을 선택해? 도리어 웃음을 선택해. 그래서 짜증 난다, 걱정이 된다. 오하하하하. 여러분, 짜증나고 걱정해서 지금 뭐 하게? 여러분 지금 이불 속에 있어, 지금. 그 이불 속에서 뭐 하게? 계속 짜증을 선택하고 걱정을 선택하고 있다 보면요. 염증 물질 유발 물질만, 병만 촉진시켜.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했던 말, 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일로 짜증내면 어떻게? 늙는다. 이 말이요, 그 옛날 무식한 우리 조상님들이 유전자 의학도 몰랐고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무식했던 조상님들이 한 얘기지만은 그분들이 느꼈던 그 감이 맞았던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적극적으로 긍정을, 그렇죠? 긍정을 선택해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짜증나고 걱정되거든, 방 안에서 혼자라도 어떻게? 하하하 하세요. 그러면 옆방에서 아, 저 사람 짜증났구나. 그 정도로 하시면요, 틀림없이 이깁니다. 예. 예. 그 정도로만 하시면, 아하, 웃음 소리가 나는 거 보니 짜증이 났구나. 그렇게 되면요, 절대로 이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는가? 짜증의 주체는 뭔가? 왜? 우리니까 선택해야 돼. 선택의 주체는 나야. 긍정과 부정. 그러면 부정적인 짜증을 나에게 나도록 하는 뭔가가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것의 선택이에요. 그 무언가. 주체는 누구예요? 나야. 나는 선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걱정이 쳐들어오고, 짜증이 나고, 두려워지고, 기가 막힐 때는, 반드시 그 순간을 거부해야 돼. 무엇으로 거부해야 돼? 긍정으로. 와! 안 그러면 노래 부르세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내가 이 짜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투병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향한 투병입니다. 이런 선택의 투병, 긍정의 선택의 투병으로 확실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